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휴일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보시면 동해로 높은 파고를 조심하셔야겠는데요. 특히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어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전국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CCTV 살펴봅니다. 먼저 군산 조해관측소입니다. 거울명같이 바다가 잔잔한데요. 오전에는 이처럼 바람과 물결이 거세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오전보다 바람이 조금 더 불겠습니다. 울산 해무 CCTV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잔뜩 껴 있습니다. 항만 부근 해상은 잔잔해 보이지만요. 바다로 나아갈수록 물결이 1m 이상 높아지겠습니다. 포항 해무 CCTV도 보시죠. 바다 멀리서부터 파도가 밀려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너울이 발생하면 1.5m 안팎의 물결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석정보 인천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전 9시 40분경 약 170cm로 하루 중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아지겠고요. 이후 다시 바닷물이 차오르면서 오후 4시 7분경 약 730cm로 하루 중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아지겠습니다. 끝으로 조류 정보입니다. 성모수도에서 오후 시간대 두 번의 최강유속이 나타나겠는데요. 오후 2시 10분경이 2.9노트 세기로 가장 빠른 흐름을 보이겠습니다. 유향은 연안으로 유입되는 밀물대로 동북동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상 국립해양조사원 CCTV였습니다.